살려줘야! 오늘 단축한 시간에 여러 성도님 한 자리에 이렇게 모시고 보니 오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대한 듯이 참 즐겁고 반갑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요. 한번 따라해. 천국, 천국, 영생도, 영원히 산다. 행복군, 행복한 나라다. 희랑면, 밤낮으로 웃고 산다. 희랑면, 불로동, 늑잡는 동네. 번지수는 11번지, 십자가로 하나 된 분만이 간 곳이라. 성은 염씨요, 조금 염자. 염씨요, 이름은 빛광자, 일성자, 광생이라. 광생이라. 사제 증명서, 성령의 인마진표, 가지고 있으니, 언제고 부르면, 세상아, 잘 있거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먼저 간다. 네. 좀 박치려면 다 치야, 이게 뭐여, 그래. 우리의 모임의 형이 천국의 형상이에요. 천국의 형상 해보세요. 이사야 66장 22절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장막, 새 의복, 새 신 다 12가지 종류의 생명과를 준비해놓고 오너라 영원히 살자. 가바시아 아멘이 나오지. 가바시아 아멘이 나오지. 꿈같은 얘기지. 내가 이런 얘기 안하고 싶은데 내가 14세에 결혼했어요. 연세 얼마나 많아, 그치나? 14세에 결혼한 후에 우리 외숙이 서울 살았어요. 봉내정에. 청주 한씨인데. 이제 올라와 인사를 왔잖아요. 아내, 내 자고 둘이. 아, 그때만 외숙 그러니 참 반갑다. 너 왔으니 서울 구경 내가 시킬 테니까 시간 내라. 예, 시간 내지요. 그때는 전화가 없을 때라. 드문드문 때라. 편지로 냈어요. 그때는 집에서 밥이 올라오기를 서울 추운 갔으니 이렇게 의석분이 말씀대로 구경하고 오느라 할아버님이 이렇게 답을 썼어. 아, 근데 여기서 그러니 데리고서 두 낙을 데리고 서울 시내를 그냥 날마다 날마다 이 골목 저 골목 저 골목 이 골목 다니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 많이 살았지. 중국 사람도 많이 살았지. 말 안 통하잖아. 근데 그야, 예수 그러니, 너, 미안하지만, 한 번, 외국 나라 음식 좀 먹어볼래? 그래. 아, 외국 나라. 외국 나라 음식 좀 먹어볼래? 아, 사람은 다 한 가지 먹어봐야지.
아이고, 갔대만 그냥 중국 요리를 착, 그냥 해왔어요. 두뇌가 다 먹었지, 그냥. 아, 그랬더만 그래. 너 식사 좋구나. 내일 또 오자. 그래, 내일 또 가보자. 아이, 그래가지고. 중국 요리도 먹어보고, 사방을 다 먹어봤잖아요. 중앙층으로 사방을 다 댕댕 꾸며지고, 그 일주일 만에 집에서 저 놀이 갔지만, 동네 어른들이 그래, 노인들이. 서울 가니까 뭘 봤어, 그래? 서울. 본 얘기 좀 하라는 게 말씀을. 동네 노인들이, 할머니들이 한 10명, 15명 쭉 모여가지고, 할머니 얘기 들으시려면 시장 하면 안 되니까 저녁 진지 잘 드신 다음에 얘기 들으세요. 그래, 국수를 삶아가지고 대접을 잘하고서 얘기를 쭉 해야 되니까, 그냥 더야 봐봐, 더야 서대기 꼬꼬 이잖아. 처음 들으니까 노인들이다. 안 가봤기 때문에. 하, 그래, 그렇게 좋냐고 말이지. 이 사람은 봐야 돼요. 전국도 안 보고 뭘로 믿어져요? 응? 성경. 집이 가서 족보책. 딱 펴보면은 몇 대조 할아버님이 이런 빚을 했다. 이런 좋은 조상 모셨다. 잘 모시자. 이거 아니요? 그래서 국사를 다 열어보면 신라, 백제, 고구려, 이조 500년 쭉 나오잖아요? 국사를 아는 거요. 성경을 보니 하나님 말씀이니까 착착착착착 나오고. 아니, 벗으로, 윤구가 기뻐서 피었다 하면 몇 시간씩 참 세미나요. 성경을 피었다 하면 또 좋은 게 나온다. 그래서 성경을 탁 뜨고 얘기했잖아요. 믿으면 아멘하세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도움받아 살아요. 도움 받아야 삽니다. 어린애기는 어머님 도움 받아야 잘 크는 게 아니에요. 다 뒤에 둘러봤잖아요. 또 어린 학생은 선생님 도움 받아야 지식으로 자 성장해서 인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받아야 영혼이 잘 되어서 천하보다 귀한 나라에 본고향에 간다. 어찌 하면 안 나와? 어디가 이런 말 들어보겠어요? 정작 말씀하면 아멘이 안 나고 돈 버는 얘기, 돈 버는 얘기 안 하니까 아멘이 안 나오지. 돈 버는 얘기 하면 얘기하고 나오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만 되면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대답을 하냐? 응? 뭐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게 시편 87편 11절. 나 여호와는 정직한 자, 바를 정자,
법을 찍자. 정직한 자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노라. 정직한 개인이 복을 받는 것이고, 정직한 가정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정직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고, 정직한 나라가 발전되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영국에 나가서 갔는데 한 2,000명 쭉 모였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사람은 인정을 받아야 보람을 느껴요. 사람은 인정을 받아야 보람 느낀다. 내가 웃으면서 세계에서 신사국으로 존경을 받고 칭송받고 고임받으니 얼마나 좋소. 집에 떠나가 그냥 좋아서 인정을 하니까. 두 번째, 그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다. 어디냐? 우리 조선이라. 아이고, 그랬더만. 그 큰 눈을 뜨고서 얘기해보라, 그 말이오! 뭐가 좋냐, 그 말이지. 봐봐. 내가 동방지, 예의지국이라. 동방에서 예절이 제일 밝은 나라가 우리 조선이라. 아이, 그랬더만, 이분들이 그냥 눈을 뜨고서 얘기하시라고. 두 시간 반 동안, 따라봐. 두 시간 반 동안, 힘있게 전했지. 아이고, 그랬더만, 그냥, 뿔! 끊어져서가지고, 이래가지고 말이요. 나, 조선 갈랍니다, 그게 알아? 근데, 깨졌다. 언제 깨졌느냐? 일본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국이 존경받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걸 때려 부시겠느냐? 그 일정 때, 일본 사람들이, 양력술을 쇠라. 양력술, 쇠라. 안 쇠면은, 도청이고, 군청이고, 수예고, 면예고, 다, 제명시킨다, 이거 제국주의니까, 한가지면 그만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밤에 그냥, 도청에서, 군청에서 뭐 나와가지고 막 우는 거요, 마당에 와서. 멍석 깔고. 제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사람은 날짜 있는 게 아니고, 마음 중심에 있으니까, 지금 자네 도에서 나오면은 뭐 하겠나? 땅을 파겠나? 장사하겠나? 그 좋은 지식 가지고, 좋은 정체 될 거 아니겠어? 안정을 다 시켜 놓았는데, 아, 그 다음에 양력술을 딱 셌잖아요? 양력술을 강지로 쉬고 나니, 그날부터 어른에게 인사드리는 세배가 끝났어요. 지금 보세요. 어디 세배가 있어?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일본은 우리 바다 건너지만 일본은 촌수가 없어. 일본은 촌수가 없어. 할아버지도 화이, 손자도 화이, 시어머니도 화이, 며느리도 화이, 선생도 화이, 제자도 화이. 이 촌수가 없어. 또 그다 더 참 한 건 그 사람들은 사중간에 결혼을 해요. 왜 개 아니요? 개다. 그래 오랑 개란 말이 나온 게 개 같은 사람이다. 그래 우리나라는 보세요. 어른 다 만나면 제일 먼저 진지되셨습니까? 그러면 어른이 좋아서 웃으면서 먹었다. 또 친구 만나면 식사하셨나? 아직 못했어. 시작하시고 잡수고
지금 먹으러 가는 길이요. 애들 만나면 또 밥 먹었니? 못 먹었습니다. 왜? 집이 어려워서 밥이 없어요. 우리 집에 밥 먹자. 이게 우리나라예요. 이건 세계 없는 일 아니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예절이 발렸잖아요. 봐봐, 어른 만나면, 지금 어른 만나면 한다는 소리가 식사했어? 참 기가 막힌 노릇이요. 그러면 예절이 땅에 다 들었어요. 나는 그랬는데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 미국으로, 영국으로, 불란서, 독일, 카나다 각 나라에 다녀보니까 머리가 제일 좋은 나라가 우리 한국이에요. 참 머리가 참 최고요. 머리가 최고인데 최고의 병이 들었어. 무슨 병? 무슨 병? 무슨 병? 암병? 위장병? 제일 무서운 병이 되었어요. 둘이면 두파가 되었고요. 셋이면 세파가 되고, 갈려진 병.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일정 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일도 많이 했고, 급도 많이 캐갔지만, 만주 사면 소아 12년에 났는데, 만주 사면 탁 나니까, 지가 먼저 군인 간다는 거예요. 나라 위에서. 도청이고 군청이고 어디고 제가 먼저 그렇게 가자 접어내주세요. 그분들은 일만 나면 다 하나로 똘똘 뭉쳐져요. 그게 그분들의 특기요. 마리아비야. 할렐루야. 그래서 만주 사면 그냥 그 해가지고 그냥 삽시간에 만주 뺏었다네요. 그 만주 사면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만주가 살아보니 원래 만주라는 땅은 중국이 열두 나라예요, 옛날에. 중국이 열두 나라인데, 전쟁하다가, 지면은, 대장 이하, 다 내보내버려, 다른 나라. 그 만주라는 땅은 그렇게, 출가당한 사람이 사는 동네예요, 원칙이. 할렐루야. 근데 거기는 뭐가 있냐면, 아주 무서운 마적이 있어, 마적이. 농사 지어놓으면, 100명, 200명, 갑자기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넓은 나라에 농사가 참, 약간 잘 돼요. 배만 뿌려놓으면 그냥 가래가 거두는 게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만 마적이 와서 다 뺏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마적만 저거 탁 지으시면 대만 뺏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뒤에 들어가서 그냥 삽시간에 많이 빼져. 빼고 났는데 장교석에 가만히 있겠어. 미국 가서 자꾸 물려 사다가 하니까 참 이제 만주 빼고 상해까지 빼잖아요. 상해. 상해. 그 좋은 땅 뺏었잖아요. 남경만 뺏으면 그랬는데 아 그만 일본 사람들이 미국다가 물건 팔으면 우리가 한번 친다. 물건 팔면 무기 팔아먹으면 친다. 미국 사람들 빙글이 웃으면서 그래 한번 쳐라. 우리도 한번 때린다. 폭탄 세계로 일본 나라 갔었잖아요. 이 사람은 날이 가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꾸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수록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 정직에는 진실을 낳아요. 진실. 진실에는 열매가 맺는 거예요. 빌립보. 빌립보. 1장. 10절. 11절. 진실에 열매가 맺노라. 참 진짜 열매 실자요.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뭘 주느냐? 믿음을 줘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 1절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주노라. 이 믿음을 받고 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줘. 참 희한한 일이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줘요. 옛날에 살아봤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예수 몰고 살 적에는 큰 나무한테 가서 나와보고 목수님 복주세요 빌었잖아. 나무 목자 복주세요. 또 산에 가서 산신님 복주세요 빌었잖아. 또 물에 가서 코가 나오네. 나이 모르겠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다에 가면 여왕님 복 주세요. 바다가 무슨 여왕이 무슨 복을 줘. 하나님이 바다에 고기를 길러놨으니 고기 잡아다가 어른해드리라. 이게 얼마나 참 좋은 일이요. 또 산에 풀씨를 다 뿌려놨으니 풀이 그걸 남겨다가 논에 넣으면 비가 잘 든다. 부모 잘 모셔라.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요. 또 산에 가면 나무를 잘 지나가지 나무에다가 집을 지어서 부모 잘 모셔라. 이게 주의 뜻이요. 내가 가서 나무한테 가 복 주세요. 나무가 무슨 복을 주고 생각해봐. 이게 우리 옛날 어른들이 기복신행, 그게 기복신행이요. 아이 그래가지고 우리 순복이 처음 시고 나니까 기복신행이라고 복 받아라 그런다고 막 그냥 핏배기 오는데 아, 핏배기 핏배기 장로교 감리교 막 오는 거요. 내가 웃으면서 다른 말 하지 말고 성경 핍시다. 성경 성경 첫째 창세기 2장 2장 2절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상을 지어놓고 하신 말씀이 안식을 지켜라. 안식 안식을 지키면 때린다. 안식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보세요. 차, 얼마나 귀한 일인가. 복자가 나왔잖아요. 응? 복복자. 복준다. 그래, 주일을 잘. 구약에는 안식이고, 신약에는 주일이요. 안식은 토요일 날이 안식아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금요일 날 십자가 위에서 머리에 가시관 썼어요. 우리 머리로 짓는 죄를 담당하시라고. 그냥 쓴 게 아니요. 두 번째, 양손과 양발에 큰 대못을 받았어요. 우리 손으로 발로 짓는 죄를 담당하시라고. 여기 좀 바라보고 눈 감지 마라. 눈 감으면 조는 사람같이 더 심이 안 나. 밥을 주면 밥을 주면 눈을 뜨고 잘 먹어야 주는 거 아니요? 내가 어려서 웃은 얘기지만 아버님이 얼마나 효자인지 좋은 것만 생기면 갖다가 촥 가둬놓고서 하나 안 줘. 할아버지 할머니만 드리지. 어떻게 어린 게 먹고 싶으니 말이오. 또 나가 금방 앉았다가 저게 문제요. 입에 속에 나가는 게 뭐요. 나서면 드려야지. 아, 나 이게 머리가 쉰다고. 할렐루야. 그래 한번 웃어보는 겨. 웃자. 아 그런데 어떻게 먹고 싶은데 말이야. 한 번은 학교 갔다가 다 오는 게 그냥 어머님이 상호야 저 도구로 들어오너라. 그냥 아이고 들어갔다면 사흘 묵은 개떡을
먹었다. 사흘 묵은 개떡, 뻣뻣하게 굳은 걸 먹어라. 어떻게 얼마나 반가운지 말입니다. 부엌에서 무릎을 착 꿇고 잘 먹은 게 그래야 반쯤 먹으니까 그만 먹어. 야, 아니 어머니 참 맛이 좋은데 더 먹을래? 아니 그만 먹어. 아 그러면 찬장문을 확 열고 좋은 걸 나오는겨? 이거 먹어. 잘만 먹으면 좋은 건 죽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느낀 게, 아, 잘만 먹으면 좋은 게 나온다. 아, 그래, 할 어머님이 얼마나 효부인지, 귤키 되면은 홍시감을 벽장에다가 다 주장했다가, 첫 댁에 2시 울잖아요. 꼽혀, 울면은. 그 지침이 알고 보니까 치장하다는 신호요. 아, 그러면 한대서 어머님이 아버님 안 주무십니까? 안 잔다. 아이고 그러면 그냥 2시에 홍시감 이만한 것 말랑말랑 나다가 띄워서 다 들으는 게요. 입을 속에서 어떻게 먹고 싶은지 말 내가 일어나 앉으면 맞아요 고현님이라고. 일어나 일어나 앉으면 고현님이라고 때리고 눈 뜨고 바라보면 더 맞아. 참 죽은 사람 같이 죽은 사람 같이 가만히 있어줘. 어떻게 먹고 싶으니? 그거 지생이면 감천이라 하면 된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앉아도 맞고 눈을 뜨면 더 맞는데 가만 먹고 싶고 아하 지지가를 부두두시면 너 안전히 그럴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지지가를 부두두시니까 안전히 일어나거라. 아따 이랬더만요 공시감을 그냥 탁탁 해서 주는데 참 할아버지 분식이 참 좁디다. 다 먹었잖아. 아, 그 다음날이 문제가 되는겨. 아, 그 다음날 할아버지 학대 어른이라 신방을 나가지고 안 계신데 어머님이 그야 상호야 저 안방 내실로 들어오느라 속으로 어디 이제 감는 걸 보셨구나. 감출다고 불리시는구나. 기대가 컸어요. 아, 저 들어갔대. 얼른 들어갔지냐. 그러면 아는 분을 다 창고에 닦다 속으로 감 먹다가 남으면 안 준다고 나는 내게다 참으시는구나. 아 기대가 컸는데 한참이다 보니 감이 안 내리고 매치가 내려와. 참 이해납니다. 아 매치가 오리만은 그때 한복 입을 때라 쟤님 끌려라 끌렸지 바지 걸어라 내댕겨. 또 감 먹을래? 내가 훔쳐먹은 것도 아니고 뺏어먹은 것도 아니고 양심이 밝으니까 그때 또 먹을래? 또 먹을래? 어머님 제가 이제 안 먹으려고 정신 차려보죠. 또 먹을래? 어때니? 아 나중에 때다가 다리가 터졌잖아. 아이고 터진데 찬물로 닦는데 죽는 것도 나 이놈의 감 다시 안 나나. 이놈의 감 이놈의 감 다시는 안 먹는다. 아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도망가버리고 또 감색이나. 그 사흘을 맞고 사흘 먹었자 그 나흘 만에 가서 곤쳤어요. 나흘 만에 가서 내가 이제 이 말 왜 하냐. 우리가 교회 오면 은혜를 많이 받는데 또 사회에 나가면 은혜가 식어져요. 이게 인간이요.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도 또 나가면 또 식어진다 이거요. 내가 세 번을 이렇게 맞고 세 번 먹고 네 번째 고쳤잖아. 이제 그 후에 차차로 나이가 먹으니까 마음에 오는 게 뭐냐. 우리 할아버님은 감을 제일 좋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뜨겁다운 거 아니요? 그래서 느린 가인데 햇빛하고 다 오다 보니까 상점에 감이 느린 가인데 감이 길러 들어가니까 야 상점 주인이 김학자 손자가 어째 오셨어? 예, 감사러 왔습니다. 이렇게 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 위상으로 감 가져가. 나중에 돈 생기나 갚어. 자, 위상으로 가져가라는 겨. 예, 이만한 걸 다섯 개를 가져왔잖아요. 다섯 개를 싸가지고 와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몇 시간 넘어서 따뜻하게 뛰어서 할아버님 왜 감 드시지요? 아이고 그만 대분 할아버지 얼굴이 확 빛나는 게 내가 어미한테 배웠구나. 참 고맙다. 감을 마시면 좋아서 그냥 아 마시고 나신 다음에 돗자구리를 확 걷어붙이고 주머니를 탁 그리면 돈 100냥을 주는겨. 야, 남자는 돈이시야 기활이 있다. 얼른 또 받으면 맞아. 어떡하느냐? 할아버님, 할아버님, 어머님이 밥 주고, 아버님이 돈 주고, 할아버님이 공부시키는데, 지가 돈이 뭐가 필요해요? 그래야되거든. 아, 그랬더만 그래야. 죽으냐? 한 번 양보 10냥이 올라갔지. 아, 두 번 양보에 20냥. 참, 돈 들기 쉽디다. 삽시간에 벗자는 120냥을. 그래, 주머니 넣고 나니,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겠느냐.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 아, 근데 뜻밖의 그냥 학교 가는 길목에 큰 제방 쪽에 조그만 천막을 치고 사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그 아주머니가 임신돼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오셨는데 방칸땡이라 바라보니까 방에 멱도 없지 쌀도 없지 밤에 꺼내놓으면 큰 문제 아니겠어요? 아 몸이 달라서 그냥 모심을 딱 굴렸어. 모심 어른이 저 경상도 안동 권씨요. 안동 김씨, 안동 장씨, 안동 권씨인데 왜 그래야 그래. 이게 돈이 대심령인데요 가져가서 쌀 팔고 멱 사서 그 청각집이 좀 드려야 돼요. 아, 그랬더만, 양반이 빙글에 웃으면서, 학자 손자가 달려. 내가 해야지. 아침에 학교를 다 가다 보니까, 새끼를 여기로 꽈가지고, 아들 낳았다고, 꽃을 찜었잖아? 지금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미국 가서 잘 살아요. 사람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심은 대로 다 거두는 거요. 이렇게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사람은 아무도 이해 못 해요. 그래야 성만 보지.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볼 적에는 최고요. 한번 따라 보세요. 이사야 52장 6절.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이렇게 오셔서 참 이게 사람 보기는 쉬워도 주님 보시기는 최고요. 한번 따라해보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보시는데 나는 네 한 생명을 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본다. 누가복음 9장 25절. 참 기나긴 일이요. 내가 너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노라. 하나님만이 하는 얘기요.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좋은 천국을 예배해서 살게 냉기를 주고 한번 따라 보세요. 지구가 얼마나 크길래
우리가 앞으로 천년 왕국의 왕이 되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니 어디 나라 그렇게 많습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별 하나가 나라 하나요. 별 하나가 나라 하나요. 그 별이 엄청 많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나라가 있으니까.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살아보니까 내가 이제 88세거든요. 88. 88 뛴다. 시간이 이게 그냥 농담하는 게 아니오. 쉽지요. 내가 71년도 올해 병자년 71년 됐어요. 그 병자년에 봄에 날이 많이 가물고 여름에 큰 홍수가 나고 비팔재가 바람에 불어 비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이 주의를 잘 지키고 복 받는 게 주의를 삼십리 도보로 걸어서 청주에 교회를 가는데 비가 사흘 동안 주르주르 왔어요. 주일날 남자 여자전 만한데야 한 사람이 여보 오늘 주일인데 일찍 갑시다. 비가 오는데 그게 멋있는 그야. 오늘 하루 말랑은 가지 마세요. 사흘 동안 비가 와서 사태나면 큰일 나요. 사태가 문제가 아니라 주의 지킴이 문제예요.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이 도와준다 이게. 그래야 얘기를 안 부서 비를 맞고 갔잖아. 30일 비를 맞고 30일을 교회 갔잖아요. 그래 이제 또 주일날 비가 쭉쭉 와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참 신기한 일이 뭐냐면 우리 낭성면에서 청주가 낭성면은 지리가 16지리란 조그마한 면이에요. 낭성면은 이목이라는 동네 한복판인데 30년을 걸어가는데 10년은 평지고 20년은 삼중이요. 30년 10년은 평지고 20년은 산중이요. 말굴 자라하는 큰 고개가 있는데. 폐하 열대로 갔잖아요. 본 조교 가서 예배 사전 드리고, 비가 쭉 오는데, 이제, 비를 맞고, 이제 오잖아요, 집이를. 말굴 고개를 딱 올라시니까, 이상하시다. 안쌤이, 방언을 말하는 게 있어요. 아, 둘이 마주 서가지고, 선앙당에서. 아, 그래, 이제, 얼마나 웃은 일 난 보기에. 아, 근데, 방언을 할수록 마음이 편이야. 방언을 하다 보면, 여자 얼굴이 천사같이 보이고, 내 얼굴이 안 사람에게 천사같이 보여서, 웃다가, 그 비를 맞고, 얼른 가야 되는데, 나는 전문을 가는데. 아이고, 그러는데, 그냥. 한참 후요, 오늘도. 왜 이 말 하나? 오늘, 하전 청동하잖아요? 아침부터. 아, 쉬는 날이요. 하전. 청동하다가, 번개 치다가, 그쳤다가, 비 오다가, 에. 아, 그런데 그냥, 뜻밖의 천둥이 웅! 하더만, 아, 딱 미섭지다. 산에 사타가 탁 나는데, 워패야 치는 것도 그냥. 그런데 그냥, 마른 땅이 탁, 이렇게, 문지가 확, 올라와, 그냥.
산이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아, 그래, 둘이 이제 방언이 끝났어. 방언이 끝나서 둘이 손을 잡고 고맙소. 우리가 그냥 가시면 저 사태 속에 죽을 낀데 말이오. 참 하나님 고맙소. 방언은 박수 한번 쳐봐. 방언은 사람에게 알아듣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둘이 비밀을 말한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2절 3절 4절 해석이 쭉 나와요. 방언이 그렇게 이제 방언은 모르는데 얻어지는 게 뭐냐? 마음에 덕이 쌓여져요. 덕. 덕. 쌀광에 쌀이 쌓이면 뭐가 나? 뭐가 나? 벌레가 나? 인심이 나. 쌀광에 쌀이 쌓이면 불쌍한 사람 불려서 쌀 한 마리 데리고 그거 얼마나 참 장한 일이요. 예? 자꾸 마음에 덕이 쌓이면은 덕망 입을 열면 덕망스러운 말이 나와요. 뱉은 사람마다 아 저분 예수 믿더니 변화됐구나. 덕망 덕망 얼마나 그 말 뜻이 좋아요. 근덕자 덕망 덕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나오냐? 생활의 미덕이 나와요. 성령의 마음에 덕이 쌓이니까 미덕이 나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뜻이 깊고 참 중요한 거요.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둘이 비밀을 말한다. 그래서 방언하고 만 그 사태가 나가지고 그냥 팍 하는데, 아, 얼마 후에 집안 어른들이, 동네 어른들이, 김상호가 예배당에 갔잖아. 올 시간 됐는데 사태 났으니 사태 깔려진 거 아니겠느냐. 아, 그래가지고 집안 어른들, 동네 어른들이 그냥 불을 해가지고 촤악 와가지고 불려낸 겨. 김상호 살았니? 해봐. 김상호 살았니? 할아버지들이 그래 이나가 예 살았습니다. 참이냐? 아 참이지 거짓말 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동네 의원들이 막 밤을 새고 쫓아와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제 사탄한테 못 가잖아요. 낮에 바라보고서 말이지. 너 살았구나.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큰 전도가 됐잖아요. 믿으면 아멘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렇게 어려운 우경도 지나가는 거예요. 제 올해 꽃 71년 됐어요. 참 내게 오늘도 하전 천둥과 비가 오고 있는 간이 한번 해보는 게요. 오늘 해전 천둥하고 비가 오니까 내리 주의자라니요. 주의를 지키는 자가 복을 받아요. 신약은 주일이고 구약은 안식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금요일날 머리에 가시관 쓴 건 우리 머리로 짓는 죄를 담당하는 표요. 손과 양손과 양말이 큰 담을 박은 건 우리 손발로 짓는 죄를 담당하는 표요. 큰 창으로 옆구리를 콱 찔린 건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를 담당하는 표입니다. 금요일날 십자가 지고 돌았다가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자, 7일 첫날 살았어요. 7일 첫날
살아나셔가지고 40일 동안을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신방하고 그래 갔잖아요. 50일 후에 그래 주일이요. 주일 주인 주자 주의 날이라 이렇게 성령의 뜻이 깊고 참 묘합니다. 내가 주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느라. 우리가 다 숨은 다르고 이름은 다르고 얼굴은 달라도 영은 하나요. 천국 가면 다 한 형제들이요. 내가 옛날에 좀 큰 얘기지만 해봐요. 영락교회 영락교회 잘 아시죠? 장로교회 그 양반이 원래 일병 때 일본 가서 대학을 나왔어요. 두 분이 해봐요. 윤하영 목사님과 한경진 목사님 두 분이 대학서 대학 나와가지고 평양 가서 신학을 나와가지고 신의주 가서 한 분은 동방교회 한 분은 서부교회 목사님은 지다가 해방 후에 다 그만 해방 후에 공산당이 되니까 날이 왔잖아요. 날이 왔는데 한 목사님은 40명 데리고 천막을 치고 가만히 때 깔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윤하영 목사님은 반대로 충청북도 지사로 왔어요. 군정 때 충청북도 지사로 왔으니 얼마나 높았지. 내가 찾아가서 고향이 때문에 목사님 여기는 목사님 자리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정치학 박사가 아니오 신학 박사요. 우리가 해방됐으니 우리가 자유로 복음 전했으니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우리 나와서 복음 전하십시다. 여기는 군정시대이기 때문에 사인만 잘못하면 잘못한 게 없어도 다 걸리는 거예요. 비길이 웃잖아. 이제 보세요. 한 목사님은 40명도 했는데 그만 천명이 날려갔잖아. 천명이 바람에 날려가니까 동문들이 숨을 버린겨.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면 그 천명이 날려가서 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래 웃으면서 흥계 날라가면 좋은 게 오는 거 아니오? 참 그 말이 참 그래. 그날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한 분이 일본에 건너가서 나이롱 천막을 사왔잖아요. 보세요. 그 천막을 치고서 궁했잖아요. 근데 그만 그 후에 은하영 목사님은 잘못한 게 없는데 사인 잘못하고 걸렸잖아요. 지금 봐, 없잖아요, 이름이. 한 목사님은 세계 인자가 됐잖아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기회에 옳게 살아야 해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이건 내가 역사니까 한통 얘기하는 거예요. 숨는 게 아니라 역사니까. 우리 기독교의 역사 아니요? 믿으면 아멘합시다. 나는 그래서 이 밤에 밤마다 기도가 뭐냐면 승전에 오신 성도님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문제 가져왔으니 문제 해답해서 보내세요. 밤마다 기도가 그거예요. 문제 해답 받고 가게 해주세요. 그래 물 자꾸 엎드리면 어떻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눈을 뜨면 날이 샜잖아. 참 시안해요. 눈을 뜨면 날이 샜어. 하나님 아시지요 보시지요. 성전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연세를 초월해서 금식기도 철학기도 얼마나 고마운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금식 기도요. 금식 기도 이사야 58장 6절 금식은 나 여호와가 기뻐하노라. 기쁘게 해드리면 토가 뭐냐? 내가 너의 흉악함을 다 풀어주리라. 이게 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흉악함을 다 풀어주니 앞날이 확 밝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금식이 참 중요합니다. 금식. 우리 최목사님이 우리 신학교 처음 들어와서 나보고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얘기했더만, 내가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뚱뚱한데, 이런 거 40 넘은 뚱뚱한 것도 실목하실까요? 그래. 내가 웃으면서, 사람이 몸이 크면 마음이 크고, 마음이 크면 세계복음화 운동에 이런 됩니다. 아라! 그러니 그냥. 아, 또 한 분이 천연대 더 크나 보다. 더서 그래. 목사님, 왜? 이 큰 거 실망하실까요? 한국은 보세요. 키가 크면 먼 데까지 바라봐서 부딪힐 거 아니오? 아라! 그러니 아, 또 하나는 처녀가 앉아가지고 울면 깔짝지구야. 목사님, 나같이 조그만 거 실망하실까요? 한국은 적어야 인재요. 한국은 적어야 인재요. 신앙을 나중에 다 조정 난 다음에 농담이 친답니다. 추목사님은 세계복음화 운동의 일원이 됐고, 그냥만 전라도 전주 가서 2,000명 전자에서 교회가 붕대했고, 키가 적으냐면 목사님 도시교회는 안 갈래. 왜? 도시는 갈 사람 많은데 저 시골 벽천에 갈랍니다. 차원에서 그분 잘 들어가서 목사님만 20명 기념했어요. 다 이때가 때면 자식 신한 거 찬장에 그릇이 그런 만대로 신한 거 바꿀라 손 들어봐요. 다 때가 되면 내가 역사를 보다가 느낀 건 뭐냐면 역사를 쭉 보는 가운데 그런 게 나옵니다. 큰 너르기가 물을 하나 가득 잡아가지고 얘들아 그러는 게 사벌 대적 종재물 예 얘와 씨어라 이거 다 닦고 나니까 야간 피기 좋아. 나중에 나봐라 얼마나 큰일 많이 하니 예 참 고맙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또 다음날 또 얘들아 예 얼른 와 씌어라. 다 와 씌었잖아요. 신담에게만 종기를 바라보고 나는 제일 조그맣고 못나니 만나 씨름만 오니. 그러니까 종기가 빙그레 웃으면서 너래기는 아무리 커도요 이 영상에 못 올라가요. 난 올라갑니다. 보세요. 사람은 자꾸 은혜 받을수록 내가 낮아지고 상대 높이는 게 이게 은혜요. 내가 낮아지고 상대방 높이고 성리는 거예요. 한 번에 천안상거리 천안상거리 능수보들 천안 가봐서 뭘 배웠어요? 또 모르지? 하늘천자 편안한자 하늘의 평강을 받으면 능수보들 마냥 머리를 푹 식이고 손님 어서 오세요. 이게 사업의 성공의 길이요, 교회 부흥의 길이요, 직장의 항목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성기면은 조조롱이 안겼어요. 내가 이런 얘기 하나 싶어도 옛날에 감리교회, 설마 감리교회 이강산 목사님 부흥사녀 그분이 이곳에 처음 나 처음 만나서 이곳에 오자마자 처음 만났는데 그야 인사를 인사님께 이강산입니다. 이강산이 그래야 내가 그분은 꼭 두 나오던 게 혼자 얘기인데 사모님은 두 사람 웃기다.
목사님, 예, 그래. 한턱 내시오. 내가 이름을 부리할 테니까. 그, 하라고. 한턱을 냅시다. 불고기를. 불고기를 3인분 먹고 나니까. 또 3인분 또 먹고 나니까. 더 못 먹었잖아. 먹고 난 다음에. 들으세요. 이 강산, 저 강산, 다 댕겨봐도, 천안 강산이 제일 좋으니라. 하늘 천자, 편안한 자, 하늘의 평강을 다 받으면, 능수보들 마냥, 머리를 푹 식이고,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진실한 자가 되니, 그게 부흥이라고 단지 가지 마시고 천안놀이 가서 개척을 하세요. 그래 그분이 그만 듣자마자 그냥 놀이 가서 저희가 큰 부흥됐잖아요. 교회가 부흥되니까 사방에 소문 나가지고 부흥강사로 부산서, 대교서, 광사방서 다 그래 이제 부흥사로 나가시니까 부목을 뒀어요. 왜 부목 되는 분이 욕심이 많아. 부목 되는 분이 욕심이 많아서 목사님이 주일마다 강사로 나가시니까 신방 나가서 목사님 단점만 얘기를 하는 게 교인들이에요. 장점은 얘기 안 하고. 그래 교인들이 다 넘어가 버렸잖아. 그래 저한테 올라왔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내가 부흥사로 주 나갔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내 단점을 얘기를 해가지고 교인들이 다 마음이 돌아가지고 나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제 목사님이 적게 나게 됐어. 다 떠버리고. 근데 그 가운데 몇 분이 양심 있는 분이 나와가지고 돈을 모아서 예배소 교회라 세웠어요. 예배소 교회라 세웠어요. 옆에다가 따로 나한테 왔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은 부흥강사로 임명받아 전국을 도르니 교회일랑 그만 손 띄고 다 내려버리고 부흥사로 나가세요. 이렇게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 사제를 털어가지고 교회 지었는데 어떻게 때려볼까요? 그분들도 10년 넘으면 나 그분이 그분이요. 10년 넘으면 그분이 그분이요.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시고 부흥강사로 자유롭게 하시라고. 그래 하자면 날이 가서 얼마 후에 올라왔어. 두뇌 아버지 목사님 인정에 끌려서 할 수 없이 예배소 교회를 보게 됐시오. 근데 목사님 말대로 1년, 2년, 3년 쭉 지나니까 다 그분이 그분입니다. 하하. 그러면 빙이 들어가서 왔잖아. 와서, 나 이번엔 목사님이 갑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좋은 천국 가도록 기대해 주세요. 기도 받고서 병원에 가서 갔잖아요. 이놈은 아멘하세요. 살아보면 다 그때그때마다 때가 있는, 여기 다 오신 여러분이 아니오. 여러분이란 말은 안 믿는 사회에서 하는 사연이고, 언니고 교회 안에는 여러 승도님이요. 봐봐. 여러 승도님. 여러 성도님. 바쁜 걸음을, 바쁜 걸음을 다 제쳐놓고, 가사를 불고 하시고, 누가 불른 것도 아니고, 누가 보낸 것도 아니고 가인 마음에 개인 마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이 마음에 오셔서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인도하셔서 오신 게 아니 여기? 보세요. 그렇게 뜻이 깊어요.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오셔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지, 또 낮에는 구리가 기도하시지, 참 나만 안 하시지. 이게 보통 복이 아니요. 큰 복의 문이 열리는 길입니다. 이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제 말이 아니고, 이사야, 이사야, 61장 6절, 너희는 하나님의 봉사자라. 밭들 똥자, 일사자, 봉사자라. 이 봉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대가를 주는데 뭘로 주느냐? 따라해보세요. 이사야 61장 9절. 그렇게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 잘 받들고 주일 성수 잘 지키더니 저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걸 봐라. 열병이 바라보고 부러워하노라. 이렇게 문이 열려 있어요. 앞으로 좋은 때가 옵니다. 좋은 때가 와요. 좀 기다리세요.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어요. 시계가 나만 올려면 난 갚을 사정 없이 바 시계 다 갚아버렸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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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시간이 다 갔다 이거요. 참 신기하잖아요. 믿으면 아멘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됐으니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딱 됐으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나는 너를 다섯 가지로 특례로 도와준다. 이사야 41장 10절 첫째,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기분 좋아서 하루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나는 세상 끝날까지 산으로 가나 들로 나가나 바다에 나가나 집이 있거나 나는 너에게 감독자가 돼서 너를 지킨다. 얼마나 고마운 일이요. 예?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놀라지 말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됐다. 이사야 64장 8절, 주는 영혼의 아버님이라. 아무도 부모 되어보셨지요? 차질방차, 차질방, 차심자, 신방을 쭉 나가보면 물질의 차이, 도덕의 차이, 다 언사의 차이가 있는데 한 가지 똑같은 건 뭐냐? 어느 집이고 부모님은 자녀 참,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똑같아요. 부모 마음은 자녀가 잘 되면 부모님이 인격으로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고 고임받는 게 아니겠어요? 마음 좀 해봐. 얼마나 귀한 일이요. 셋째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뜻이 뭐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자로 절제다. 개인개인마다 소원이 있어요. 내 소원자로 절제다. 이렇게 설명해 보세요. 한나가 출가해서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별짓 다 해봐도 아기를 못 낳는데 참 사람이 깨닫는 게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아, 한나는 바라보니 하나님의 성전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저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집이니 내가 들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들 주신다. 그래서 한나가 들어가서 그냥 열심으로 기도했던지 하나님이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아, 엘리 하나님이 종하신 목사님이지 맞으면 엘리야 예 한나라 님 처녀가 와서 자꾸 종사를 기도하니 내려가서 안수해 줘라. 내가 한나에게 아들을 주리라. 아, 갔는데 가보니까 한나 가보니까 저는 돈 사람 같아요. 한나가 한나 소리가 자매 정신 돌았구만. 그러니까 정신 도운 게 아니라요, 제가 자녀가 없어가지고 아들 날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안 맞지 말고는 안수해라. 안수를 다 했는데 끝난 다음에 집으로 보내라. 아들 날이라. 이름을 짓다. 사무엘이라. 이름까지 지어줬잖아요. 한나의 기도에. 그래, 어머니 기도가 그렇게 우대한 힘을 낳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가 그렇게 우대한 역사에 기적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지원치 올려가 산에 가보면 눈이 푹 쌓인데 보면 나무가 다 죽은 나무 같고 어떻게 산다는지 모르는데 봄만 되면은 눈이 슬 녹고 나면은 뿌리가 있는 나무는 싹이 나요. 이게 싹의 구원세, 구원싹. 잎은 은혜 잎이고 꽃은 인격의 상징이고 꽃속의 향기는 성도의 생활이고 열매가 맺노라. 향기가 나면은 심년에 있는 나비 불들이 향기를 맡고 어디 가니 꽃밭에 간다, 왜 가니 꿀모러 간다. 이게 부흥적인 비결이요. 얼마나 귀해요. 마음 좀 해봐. 할렐루야.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될지라. 네 번째, 참 진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움의 문이 환히 열려 있어요. 다 개인마다. 꼭 승리하세요. 부정적인 말 버리시고, 에베소 5장 4절 누추한 말, 망령된 말, 실용의 말 다 벗어버리고 감사하라. 승리하는 거요. 마지막 결론이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딱 잡았으니 누가 감히 너에게 손을 대랴. 안심하라. 내가 네 마음에 평안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 잡고 구주니 원망, 불만, 불평, 짜증, 미움, 분노, 시기, 다툼이 힘을 모시고 슬 사라지노라. 내 마음의 안식이 다 드는 거요. 얼마나 귀한 일이요. 얼마나 장한 일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데모데후서 4장 17절 내가 너에게 심하다 때마다 건강을 주노니
네 몸을, 네 몸을 주의하라. 순서가 나와 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 19절 내가 너에게 가정에 화목을 주느니 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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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꽃이 많이 피니 보는 사람마다 부러워하노라. 이렇게 순서가 쭉 나와 있어요. 참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개인 같으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눈치를 보니까 그만하는 것도 눈치를 보니까 목사님 그만하세요. 우리 피가 잘 내요. 나도 피구냐. 할렐루야. 근데 이상한 거 한 가지가 있어. 강단에만 심어는 몰라 시간가는 걸 자꾸 말이 나와. 승령을 딱 덮어놨어도 자꾸 말씀이 나와.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배워주고 얼마나 고마워요.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우리 할아버님이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어도 나이 70에 작고를 하셨어요. 어려서 빙자년에 또 아버님이 70에 작고 하셨고 삼촌이 70에 가셨고 나도 그래 70은 간다 봐. 70은 70은 어른들이 가졌으니 나도 70은 간다 했는데 지금 봐요. 80이 넘었잖아. 80이 넘으니까 70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요. 나이가 이상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89세 아니야. 꼼치에 가면 90세. 근데 살수록 살수록 하나 고마운 건 뭐냐면 정신이 자꾸 새로워져. 이상하게 정신이 자꾸 새로워져서 옛날에 듣던 얘기가 다 머리에 떠올라서 금방 눈에 보는 것도 이 강대만 심어는 책을 덮고 나와도 척척척척 말이 나와. 참 신기해요. 그래 강단이 그렇게 귀한 거요. 한 달 동안 강단에 안 섰더니만은 저 부산서, 대구서, 광서, 단교 갈군 분들이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강단에 안 쓰냐고. 안 쓰는 게 아니라 후배를 길러야 하는 거 아니요. 선배가 후배를 잘 길러놔야 앞날이 오는 거 아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세계 총회를 하기 때문에 미국, 프랑스, 캐나다, 영국, 사방에서 오신 분들이 왔기 때문에 그분들 다 돌려가면서 설교하라고 한 달 동안 안 섰잖아요. 저 키우느라고 내가 이제 토요일 날 마지막에 쉬는 걸 왜 토요일 날 또 마지막에 쉬느냐. 한 주일 동안 받은 눈에 결론 짓는 거죠. 사람은 결론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돼요. 결론을 잘 지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주의 도움 받아 행복하게 삽시다. 주의 도움 받아 주의 도움 받아 승리합시다. 얼마나 뜻이 깊어요. 이 오늘 결론이요. 한 주일 동안 받은 눈에 잘 보관해서 승리하세요. 승리는 내 것이요. 영광은 주님 것이요. 행복은 우리 것이요. 졸음은 내 것이라. 사람은 자야 돼요. 잠을 푹 주무시라고 많이 봤지. 잠 안 와보세요. 짜증나고 분노만 나고 제일 귀한 게 잠이요. 굴에 가서도 굴에 기도다가도 잠옷을 당한 주무시라고. 은혜 받는 길이니까 나쁜 게 아니요. 믿으면 아멘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한 가지 꼭 주의할 건
내 어머니 기도원에 오시더라도 구릴랑은 절대 둘이 들어가지 마세요. 남극에 덕이 안겨. 남북에 남자신, 여자신. 둘이 있으면 돈이 안겨. 내가 그래서 한 바퀴 비도잖아요. 그래서 나 아직 끝나면 미안하지만 두뇌 아버지시다면 따로 기도하셔. 이게 남북의 부적이 됩니다. 또 그런 틈을 타서 부정한 이 나이가 쉬운 거요. 내가 늘 돌잖아요. 말 안 해도. 누구한테 말 안 해도 아무도 모르게 비도잖아요. 굴이 400개가 넘잖아요. 혹시 그렇게 신이 있으면 그래도 기다다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희 내옵니다. 그러면 난 두용시대에도 따로 기다하시고 들어가지 마시고 덕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비해주는 거요. 잘하라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